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우물 속의 얼음이 녹아 고무통에 물을 받아줄 수 있게 되었다. 거위들도 물을 좋아하지만 오리들은 물을 미친 듯이 좋아한다.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오리들이 물이 많은 하천에서 살지 못하고 이런 농장에서 지내는 게 어떤 면에선 안타깝다. 비록 고무통이 하천의 물놀이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고무통에서 즐겁게 노는 오리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오랫동안 물놀이를 못했던 오리들은 힘찬 날갯짓을 하며 목욕을 하고 깨끗했던 물은 조금만 지나면 똥물로 변하게 된다. 본격적인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유일한 수컷오리 한 마리는 여러 마리의 암컷들과 교미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리고 짝이 없는 암컷오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교미를 한다. 닭들과 달리 교감을 나눈 뒤 교미를 하는 오리와 거위들은 암컷끼리도 교미를 하는 독특한 녀석들이다. 한편 크리미는 안두와의 연애를 잠시 뒤로 하고 토리의 둥지를 찾아주는 일에 신경쓰기로 한 것 같다. 사실 크리미가 계속 안두와의 연애에만 신경쓰다 보니 토리가 굉장히 화를 내었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꼼꼼하게 둘러보는 암컷 거위들과 달리 크리미는 마지못해 따라온 게 역력해 보인다. 아마도 크리미는 지금 둥지 고르는 것보다 연애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다. 사실 닭장 안에서 알을 낳으면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하지만 토리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녀석들이 두 번째로 선택한 곳은 캔디어 타이가 지내고 있는 닭장 안이다. 하지만 제리와 한바탕 하고 난 뒤 크리미는 이곳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안 그래도 둥지 고르는 게 귀찮았던 크리미는 만두가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뛰어간다. 크리미와 반반이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토리는 다시 한 번 더 닭장 안에 들어가 꼼꼼히 확인해본다. 다른 암컷 거위들은 쉽게 둥지를 정하는 편인데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토리는 쉽게 고르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다음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처럼 결국 토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장소에 둥지를 틀었다. 녀석은 그동안 보아왔던 닭장 안에 안전한 장소들을 다 놔두고 비바람도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곳을 선택한 것이다. 아마도 토리는 제대로 둥지 고르는 걸 도와주지 않은 크리미 때문에 이런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한참 뒤 다시 가보니 토리가 처음으로 낳은 알이 하나 있다. 다른 거위들보다 덩치가 작은 토리는 이쁜이가 낳은 알보다도 작은 알을 낳았다. 얼마 전까지 암탉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수탉 태양이는 최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골드가 가장 강하다고 알았던 암탉들이 태양이가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왕초의 전성기 때와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태양이는 요즘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암탉들이 태양이 주변에만 몰려드니 말이다. 아마 지금 이곳에도 최소 10마리 이상의 암탉들이 있는 것 같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더니 태양이가 이렇게 잘 풀릴지 짐작조차 못했다. 왕초의 유일한 자식답게 암탉들을 잘 돌보는 멋진 수탉이 되길 바란다.